꼬마들의 기술 공식 꼬마 빵.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머리 동그라미, 목 작은 네모, 머리하고 비슷한 너비의 네모를 길쭉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허리가 되겠고요. 어깨에서 허리까지 네모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을 내려서 자 허리 이제 밑에 부분에서 가운데 점을 찍어서요.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무릎에 대고 있잖아요. 하나의 선을 먼저 이렇게 꺾어진 모양을 잡아주고 허벅지는 조금 굵고요. 종아리 발목을 조금 가늘게 발꿈치에서 발끝을 뾰족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무릎이 너무 뾰족하죠? 조금 날씬하게 둥글둥글 해주시고요. 발꿈치 허벅지는 굵게 종아리는 가늘게 발목까지 이렇게 그려주세요. 팔을 한쪽은 이렇게 90도 정도로 꺾어져 있죠. 네모 끝부분에서 꺾어서 바깥쪽 선을 그려주고요. 팔뚝 부분 조금 굵게 손목은 조금 가늘게 해서 벙어리 장갑처럼 이렇게 엄지를 따로 그려주세요. 손목은 가늘고 여기 팔꿈치 지나서 손목까지 마찬가지로 벙어리 장갑 모양으로 손을 그려주시고 머리, 귀, 표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눈에 눈썹도 그려주고 화장도 예쁘게 색칠해주면 예쁘겠죠? 이렇게 목 형태도 그려주고요. 옷 형태도요. 검정색 펜으로 선을 또렷하게 그려준 다음에 색칠을 해볼게요. 산색으로 색을 칠해주고요. 아, 손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질 않았어요. 그려줬습니다. 자, 여기도 토슈를 빼먹었네요. 토슈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핑크색으로 색연필로 색칠을 해주고요. 옷도 색칠해 줄게요. 하는 김에 화장도 조금 해볼까요? 화장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머리카락도 칠해주시고 자, 도일리 페이퍼를 이용해서 치마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치마가 너무 길 경우에는 도일리 페이퍼를 접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붙여주면 손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진 손을 모양을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들 수 있게 할게요. 이렇게 쏙 들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옷을 끼워서 입혀주시면 손이 앞으로 나오죠? 풀을 이용해 치마를 예쁘게 붙여줄게요. 손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깨 부분에 풀칠하고 짜투리 도일리 페이퍼를 이용해서 어깨 부분도 예쁘게 장식해줬어요. 자, 이제 핑크색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예쁘게 치마를 꾸며주시거나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색으로만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색으로 하거나 무늬를 그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두 번째 동작도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그려보세요.